백성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똥차가고 벤츠 온다는데 난 왜 똥차만 올까? 라는 주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주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누구에겐 똥차가 될 수도 있고 벤츠도 될 수가 있다. 연애를 함에 있어서 나에게는 정말 똥차였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는 그야말로 벤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 나랑 만날 때까지는 똥차였던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지면서 한순간에 다른 사람에게는 벤츠로 바뀐 것일까?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본론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서 자, 소신발언 한번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인성 파탄자 갑질의 연애, 난 되고 넌 안 되는 내로남불의 연애, 이성관계 복잡한 사람, 바람을 핀 적이 있는 사람, 환승이별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잠수이별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친한 친구들까지 너 성격 좀 고쳐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술 주정으로 인해서 싸워본 적이 있거나 싸움을 일으켜 본 적이 있는 사람, 너무나도 외로운 나머지 스킨십만 하려고 사귀었던 적이 있는 사람, 나한테 무조건 맞춰야 하는 사람, 기분 내킬 때만 연락하는 사람, 연인이 그렇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뭐 남사친 여사친과 스킨십을 했다거나 그냥 친구인데 왜 어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연인한테 말해본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본인이 똥차고 똥차 언어가 맞습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위에 분들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 이 영상의 주제처럼 난 왜 항상 똥차만 올까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얘기는 진짜로 제 주관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자발적 똥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똥차가 되고 똥차 오너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시작하거나 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아마 이럴 거예요. 첫 번째, 상대방의 매력, 외모, 능력 등 한 곳에만 꽂혀가지고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 두 번째, 그래도 상대방을 조금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호감이 간다고 덥석 일단 사귀나 보자 라고 해서 사귀는 사람. 세 번째, 술 먹고 만난 지 하루 만에 감정도 없는데 술 기운에 얼떨결에 사귀는 사람. 네 번째, 본인이 짝사랑한 지가 오래됐고 그 마음이 상대방보다 큰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 다섯 번째, 연애를 할 때 모든 거를 다 퍼주는 연애를 하는 사람. 아, 이 중에서 뭐 3번 같은 경우는 뭐 말을 안 해도 뭐 아시겠죠.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1번, 2번 같은 경우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금사빠로 하죠. 주변에 은근히 계실 거예요. 본인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금사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헤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러죠. 좀 좋은 남자를 만나라, 좀 좋은 여자를 만나라, 썸 기간을 좀 길게 가져보고 그러고 사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압니다. 아는데 그게 안 될 뿐이에요. 그분들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해. 그리고 금사빠라에서 그 좋아하는 감정이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감정이 정말 거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좋아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를 알아가는 단계, 남자친구를 알아가는 단계인데 그 상대방의 감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인이 초반부터 그걸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상대방도 처음부터 활활 불타오르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있어. 근데 그럴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사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상대방도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엄청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표현을 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본인만 힘든 거야. 이 경우는 4번인 유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이런 사유를 얘기를 안 하겠죠. 본인 방어를 치면서 그냥 결론만 얘기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만큼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헤어졌다. 그럼 주위에서는 당연히 결론만 들으니까 아이고 고생했다, 이제 너 쫑차가고 벤츠 올 거다, 이제 다음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를 해주겠죠. 근데 실상은 똑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사귀어버리면 그 상대방이 똥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벤츠여도 본인이 그 벤츠를 똥차로 만드는 오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항상 끝이 자기가 피해자인 마냥 막 얘기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그 헤어진 사유에 대해 얘기를 안 하면서 항상 위로받길 원하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똥차이고 똥차 오너인 거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더 웃긴 게, 그렇게 나랑 헤어졌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막 평판이 들리잖아요. 평판도 들리고 자신이 또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헤어진 그분은 다른 사람 만나서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알콩달콩하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벤츠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똥차 같고 더 짜증나는 거야. 근데 본인은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 벤츠를 똥차로 만들어 보는 게 자기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똥차 오너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절제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한 부분만 본 다음에 사귀지 마시고 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걸 보고 만남을 해야 되는데 한 곳에만 꽂히니까 다른 데는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본인이 또 말합니다. 나는 언제쯤 벤츠로 걸까?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상대방이 정말 벤츠인 줄 알았어. 진짜 벤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만 똥차에다가 그냥 벤츠 마크만 딱 붙여놓은 벤츠인 척하는 똥차일 수도 있고 벤츠긴 벤츠인데 알고 봤더만 침수 차량이야 또는 전선 사고 차량이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시간을 좀 두면서 조금이라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앞서 말한 이런 경우의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에 앞서서 콩깍지가 신다고 하지 이런 걸 절대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똥차인지 벤츠인지 뭐 구분도 되기 전에 사귀게 되고 사귄 후에 본인만 힘들게 되고 힘들면 어떡해 헤어지고 나서 친구들한테 또 고민 상담을 해줘. 난 이번에 또 똥차를 만난 것 같다. 만약 벤츠를 만나셨다면 이 영상은 클릭도 하지 않으셨겠죠? 자 그래서 본인이 계속 나는 왜 똥차만 오는 것일까? 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반대로 본인이 자발적 똥차 또는 본인이 자발적인 똥차 오너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답이 조금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안 된다고 하시면 진짜 주변 친구들한테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애를 시작할 때 너네들은 내 문제점이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면 친구들은 이때다 싶어 아마 다 얘기할 거예요. 이미 본인한테 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연애는 마요이기 때문에 들은 채도 안 한 거지. 네, 뭐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면 제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경험을 좀 통틀어서 똥차들의 특징 또는 똥차를 좀 구분하는 방법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하면 여친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이었습니다.